안녕하세요. 청구사 회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용띠에 대해서, 용띠 궁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네. 흔하게 12지지에서 띠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용띠라 그래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용띠는 하늘로 본 줄 모른다 하잖아요. 네네네.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는 그렇죠. 말 있죠? 맞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졌을 때 네. 태몽을 꼭 용궁 꿨으면은 네. 대단한 아이 가졌다. 이럴 만큼 용의 기운은 세고 또 용은 그만큼 조화를 잘 보니까 변화무쌍이에요. 네네. 색깔도 막 바뀐다 그러잖아요. 네네. 그래서 흑룡, 백룡, 정룡까지, 청룡, 정룡까지 있다고들 해요. 근데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보면 흑룡, 백룡을 보는데 정룡을 보기라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, 선생님한테? 기운이 좋겠죠. 뭔가가 기가. 우리는 일을 할 때 네. 산천에 기도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운을 받아서 일반인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? 꿀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신줄이 강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용띠는 변화무쌍하면서도 변덕이 그러니까 죽구지 막 그쵸, 이랬다 그쵸. 저랬다 이랬다 그쵸. 저랬다 순간순간 네. 이동이 많지 네. 근데 말로서도 안 집니다. 근데 자존심과 고집은 또 하늘을 찔러요. 내가 최고니까 그쵸. 용띠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요. 네. 우리 가족 중에서 용띠하고 네. 돼지띠하고 산다 그랬잖아요. 흔하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. 용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상극 중에서도 제일 상극이라고. 그래서 용띠하고 잘 맞는 띠는 쥐띠, 원숭이띠.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주면 닭띠. 원숭이띠 왠지 안 맞을 것 같았었는데 저는. 원숭이도 삐딱삐딱 하면서도 잘 있잖아요. 네. 또 자기가 남한테 칭찬받는 거, 독들어지는 거를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이, 신념이 네. 같기 때문에 잘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. 또 닭띠하고는 어떻게 보면 육합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네. 잘 맞다고 볼 수 있고요. 쥐띠는 또 현실적이잖아요. 네. 용띠는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상을 많이 추구하는 네. 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쥐띠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맞다고 봐요. 네네. 그리고 안 맞는 띠는 개띠, 소띠, 돼지띠. 네. 뭐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 뭐 했듯이 돼지띠하고는 왜 그러냐면 용이 돼지를 보고 네. 또 이런데요. 더러워서 같이 안 논대요. 더러워서 침을 택택 뱉는다. 그래서 네. 부부가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결혼을 하면 무시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. 네, 돼지띠가 무시를 당한다? 돼지띠가 무시를 당한다. 근데 또 이제 용은 네.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싫어요. 그래서 개하고도 아주 상극이에요. 다툼도 심하고 개띠나 돼지띠나 뭐 이런 띠들하고는 굉장히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소띠하고는 말 그대로 소는 땅에서 일이나 해먹고 용이 볼 때는 나는 하늘을 오래 승천해서 나만의 세계 지혜도 머리도 똑똑하고 내가 땅을 지배를 한다 이거지. 네네. 너는 아래 짐승이잖아. 너는 머리 꼭대기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또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. 궁합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. 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이 촬영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네, 직원을 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맨날 직원 이력서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띠를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신의 제자니까 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벌써 아니다 기다가 판단이 쓰잖아요. 보셨잖아요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직장이라든가 네. 우의 상사와 직원을 구할 때라든가 그렇죠. 이럴 때도 아마 이 궁합이 잘 맞으면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분하고 인연이 조금 됐는데 건축에서 아주 대기업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남성분인데도 초하루 보름은 하루도 한 번도 안 빼먹습니다. 네네 퇴근하시고 꼭 오시고 그래서 이제 신도가 되는 거고 그럼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때 볼 때마다 달라지는 보이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. 저는 감사할 뿐이죠.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용기가 나고 재밌고 또 무속인으로서 무녀로서의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